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우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축복의 사람들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인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경건하다는 건 자기가 뭔가 옳은 일, 신앙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그 건강에 관한 지침 보니까 좀 생활 습관을 조금 제가 잘 조정을 해야지 사역하는데 계속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자꾸 이렇게 내리막을 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좀 걷기로 하고 사순절에는 교회도 걸어 다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 누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 좀 이따 물어보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됐거든요. 아 정말 원래는 작심 3일인데 제가 작심 3일로 유명한데 지금 한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자 훈련 끝나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저 어디 가서 먹고 왔죠? 흑스트까지 걸어가서 먹고 왔습니다. 네, 너토로 숨을 넣고 있는데 이준 목사님은 안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가야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데는 같이 가고 남자들만 가서 갔다 왔어요. 어쨌든 좋은 습관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이 창세기 23장의 주된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결혼의 테마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성취로서 주신 이삭.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배우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의 그 예비하심을 주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우셔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축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까지 자기 종을 보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뭐 도수로 따져서 뭐 90도까지 끌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그런 자기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적인 기준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등장인물 중에는 하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네. 그의 이름이 없고 또 그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히 신뢰하는 그 하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묵상한 대로 겸손하고 또 충직하고 그리고 대단히 순종적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분명하고 또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지 않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내가 함께 신뢰해주는, 저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정말로 훌륭하고 멋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모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통해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건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종은 구체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보낸 미션은 그냥 배우자 한 명 찾아오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쇼핑하는 거, 선물 사는 거, 가가지고 뭐 낙타 장신구 사는 거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여자 한 명 데려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브가를 선택하게 되자 너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가겠느냐고 물어보고 리브가가 순종했을 때 이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이를 이루는 사람. 예.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 저는 사실 24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 신스틸러는 이 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명령만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저에게 역할을 가지라고 한다면 이삭은 좀 부담스럽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저는 이 하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할적으로도 하인이 좋아요. 저에게 맞는 캐릭터 같아요. 그런 역할, 되게 하는 역할, 이 메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스탠스도 역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두 세대 사이에서 가교가 되는, 또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가교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겸손하죠. 그리고 용기 있고 씩씩하고 힘이 좋죠.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이잖아요. 물을 다 먹이고 또 그 한 마리가 물을 한 70리터 먹는다고. 그거를 물덩이로 다 물을 길어가지고 그 말, 그 낙타들을 다 먹이니까 여러분이 야, 성경이 좀 신빙성이 약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고 여성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우리 여성들을 보세요. 어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나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뭐 스피드 스케이트 100m 그저 금메달 따는 사람 보면요, 거의 막 초인적이에요, 초인적. 유도 금메달 따는 여성들을 보세요. 뭐 예. 잡히면 죽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매만 잡혀도 죽음이에요. 예. 그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스위스에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숙소가 해발 1000m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밑에서부터 이제 길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자전거에다가 뒤에다가 아이 바겐을 달아가지고 아기를 태우고서 그 고바위를 1000m 올라가는 고바위를 올라가는 걸 봤어요. 뭐 기아 조금 있겠지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게 경사가 야, 근데 그거를 올라가더라고요. 스위스 여성들은 뭐 대단합니다. 또 그린델발트에서 예, 이제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여자 주인, 남자 주인도 있고 여자 주인도 있죠. 남자는 무슨 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집안에서 하는 수공업 같은 일을 하고 그 여자가 목축을 하더라고요, 소를. 그 스위스 젖소, 그 유명한 초콜릿 뭐예요? 예? 밀카? 또 맛있는 거 있는데? 민트? 린츠? 민츠? 린츠? 린츠? 오케이, 알았어, 하여튼. 린트! 아, 맞아, 린트. 그거 만드는 소. 그러니까 소가 그냥 살이 막 어마어마하게 소가 살이 쪄가지고요. 막 엄청난 소죠. 근데 소 목에다가 이렇게 방울 이만한 거 달아놨잖아요. 그게 몇 킬로나 될까요? 한 10킬로? 10킬로는 너무 많은 거. 10킬로쯤 되죠. 그래가지고 소가 딸랑딸랑 하면서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신호를 하라고 그러지만 아마 관광 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만한 거예요. 무겁고요. 그걸 어떻게 하나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때 가서 봤어요. 저녁이 되니까 그 아줌마가 그 소 목에서 그거를 다 떼더라고요. 남자는 안 와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남자는 안 보이고 그 여자 혼자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그걸 다 떼요. 몇십 마리를 다 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걸 다 씻어요. 또 이렇게 다 씻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도 막 그걸로 한 대 맞으면 힘들겠어. 그래서 스위스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여군도 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렇죠? 하여튼 리브가는 대단히 씩씩하고 용감하고 또 힘도 좋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을 나중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고 불러드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죠. 그래서 정말 대번에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종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가는 거죠. 저는 그 결단 마치 룻의 결단과도 같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이 족장사에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냥 묻어가는 거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는 22장에서 이미 위대한 모습을 보였죠. 모리아 산에서 그는 본인이 원치 않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성령의 역할을 하죠. 이 구원의 일들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고 리브가는 무슨 역할을 하죠? 저도 까먹었을까 봐요. 아니요, 알고 있죠, 저는. 리브가는 교회의 역할을 하죠. 교회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교회와 결혼을 하죠. 교회와 결혼합니다. 교회와 결혼을 하고 성령께서 중매를 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길 때 사실은 이삭이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헌신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내 아들 이삭은 어디 있느냐? 토꼈습니다. 잇! 그럴 텐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묶이고 제단 위에 올라가고 그거 하죠. 그거 외에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결혼에서도 그는 어디에서 오죠? 네게브에서 와가지고 부엘 라헤로이 하나님이 파주신 우물 그를 가까이에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석양로를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는 나의 저기서 멀리서 따각따각따각 먼지가 나면서 낙타들이 오니까 저게 누구일까? 그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그 종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삭은 탁 베일을 쓰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저절로 오는 여인을 맞아서 쉽게 결혼을 하는 너무 쉽게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구속사의 아주 핵심적인 그림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이삭의 미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식들 야곱도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한두 뼈를 꺾어서 이렇게 쓰시니까 망정이지 문제가 좀 많잖아요. 아내도 넷이나 되지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문화적인 틀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바지 하인도 얻고 이렇게 저렇게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또 그랬고 이삭만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나? 맞죠? 이삭만 유일하게 한 명이야. 한 여자의 남편이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리브가한테 물론 좀 휘둘리긴 했습니다. 말년에 휘둘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67절의 말씀이에요. 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훌륭하죠? 결혼 생활 내내 리브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감남 올려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에서 옛날 사람이 한 4천 년 전에 누군가 결혼을 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오고 믿음에 이르고 또 그러면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이런저런 일도 얻고 가끔 병도 얻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그냥 감나물려 장사미사 N분의 1로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셨습니다. 구별시키셨고 우리를 모델로 삼으십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하게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산위의 덩래처럼 감추이지 못하게 하시는 어둠을 규정하는 불 하나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다가 편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축복의 사람은 들입니다. 들. 그래서 나 혼자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제가 축복의 클러스터 얘기하듯이 반드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하면 12명, 13명을 한다. 그게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 그 중에 블랙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합하면서 축복을 이루고 우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위의 동네가 되면요, 그 주변에 축복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어요. 부활절 전후를 계속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바로 전주에 우리 권한주간 특세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영국에서 교회들이 연합집회를 한다고 저보고 좀 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아이자야 61이 찬양팀으로 청소년 아카데미 오거든요. 그 전주에 이제 영국에 가 있어요. 저희가 좀 주로 스폰서를 이번에 하기로 했고요. 청소년 아카데미 어차피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그룹들을 투자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번 하다가는 우리 찬양팀이 앞으로 나설 건데요. 그 전까지는 좀 좋은 팀들을 좀 서로 배우고 크게 별게 없다 하면 이제 우리가 나설 거예요. 이제 훌륭한 팀들이죠. 근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하루 저녁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권한주간 특세 토요일 날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특세하고 그리고 런던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리고 났더니 또 부활주일 지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우리 두 가정이 지금 가 있잖아요. 조재원 가정이 가 있는데 제자 훈련하고 두 가정이 가서 지난번에도 저희를 한번 이제 초대해서 성탄절 때 그때는 휴가 겸 신방 겸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또 교회에서 요청이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다리를 놨어요. 일정상으로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임직 교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따 가서 거기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저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으로 한 사람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옆에서 팔이 날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 하는 동안에 그 몇 년 세대 안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노벨상이 나오는 데서 한꺼번에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시대에 나와요. 또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한꺼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리브가는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은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분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리브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끔 세더라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없으면요 예수님은 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혈통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성경적인 결혼은요 바로 성육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음이 들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셨고 신부를 찾으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은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관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생명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알곡 성도들에게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존중이 여겨야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이고 구속사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성령을 대표하는 그의 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삭과 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리브가가 축복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거기에는 뭔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순종과 순방향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가정법은 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은 죄가 주는 가정법이고 불신앙의 가정법이에요. 불신앙의 가정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쪽으로 말려버려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자반에서 제가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왜 곁으로 가지느냐? 예, 가정법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신앙의 경우의 수를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길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외길 가면 되는데 갑자기 라운드바웃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원래 외길이었는데 왜 라운드바웃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왜 삼거리를 또 만들어요? 왜? 왜 현혹 당해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고. 그리고 이를 믿는 아브라함과 그 종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리브가에게 거칠 것이 없고요. 석양에 흔들으자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부엘 라헬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삭은 멀리서 오는 아내를 그냥 맞아들이면 되었습니다. 쉽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도하심. 그 먼 길을 갔다가 오는 길에 모든 것이 짝짝짝짝 맞습니다. 야, 성경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잘 되는 일에는 착착착착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 또 복음 사역은 그렇게 착착착착 맞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손과 발이 맞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부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굳건한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이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셔서 그 주인의 친족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이 여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분별하게 하셔서 권면하니까 바로 응답하게 하시고 길을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확하신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점쟁이, 또 점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뭐 천문점성, 뭐 천문학 뭐 이런 거, 뭐 별자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요,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해마다 그런 점쟁이와 점성술, 거기에다가 지출하는 미국인들의 돈이 2억 달러라고, 2억 달러,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뭔가 지침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과 통하는 그런 핫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은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침을 바란 적이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면 뭔가가 뒤가캥기고 뭔가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덫을 파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구체적인 협상을 마주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 선교지로 향하면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람도 없는데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해류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때는 물론 증기도 없고 그러니까 도치를 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류에 이렇게 이끌리면서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도치를 방향을 바꿔야 그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해류에 점점 이끌리면서 바람이 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합니다. 뭐 이건 뭐 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니까.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바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못하시죠? 못하시죠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을 또 이렇게 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건 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3분 남았거든요. 2분 안에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6노트, 7노트 정도로 배가 다른 방향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정확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장에게 큰 돛을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장한테 욕을 태백이라도 먹죠. 뭣도 모르는 게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바람이 어디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그런데 바람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덫을 피죠. 덫을 피고 그리고 7노트의 속도로 그 암초를 피해서 갔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적인 이야기가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런 정확한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이를 실제로 시험하는, 대천덕 신부가 예수원에서 밭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하나님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 상당한 경우에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을 위해서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우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봤느냐,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이라는 것은 뭐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도망갈 길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게 뭐라고 얘기할까, 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오만 종류로 도망갈 길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디즈니 영화처럼 기도해보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탁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리고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의 유익,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걸까? 하여튼 배운 것은 많아요. 네. 그 판단은 주는 사람이에요. 네 정욕일지 아닌지. 근데 어쨌든 드러나보자. 그러죠.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뭔데? 근데 화를 내면 아 뭔데? 아니야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말해 너. 만약에 되지도 않은 거면 혼날 줄 알아. 얘기해. 얘기는 하고 드러나 보고 나서 얘기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계획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주권적으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이삭과 리브가가 도대체 자기가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참새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fallmacht, 위임장입니다. 하나님께 위임장. 그리고 마지막 사인과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령하면 수령 사인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주문할 때도 사인을 하지만 수령할 때도 사인을 하잖아요. 기도는 주문 사인이기도 하면서 수령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만한 기도입니다. 채우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에게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시름을 입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약 성경은 독신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독신으로 있는 것도 은사로 인정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제도로서의 결혼이 강요나 아니면 어떤 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그래서 독신으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서로 믿음의 가정들 믿지 않는 이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저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배타적인가? 안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가? 증오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냐고요? 왜냐하면 멍에라는 것은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매는 거거든요. 종의 멍에가 아니라면 서로가 함께하면 페어링을 왜 하느냐면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같은 길을 가게 하느냐? 리브가와 이삭. 리삭은 북한에서 이삭을 말할 때 리삭이라고 말하게 되겠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축복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운명에 맡겨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 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은요 활주로와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활주로의 양쪽에 있는 조명등과 같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비행기가 이쪽으로 내릴까요? 저쪽으로 내릴까요? 불이 하나만 있으니까 내렸더니 옆에 풀밭으로 내려가지고 활주로의 가운데로 내려야 하겠죠? 가정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다음 세대와 저는 싸울 생각은 없어요. 다음 세대와 이런 일로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저는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양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여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난 싸울 생각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거라고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활주로를 잘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추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성격이 맞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싸울 생각 없다니까요. 네. 오케이. 그 말이 100번, 1000번 다 오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같은 페어링을 주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활주로 가정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열 쌍 중에서 두 쌍이 그렇게 이룬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시작과 나중을 사인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에 활주로가 되는 가정과 그 모든 일들 나머지는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축복 안에서 나머지는 공급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사랑과 근심과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우리 주신 것은 구절량장 파란만장한 시험 많은 인생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있게 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로서의 순결과 미덕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주로 같은 그런 파트너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결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준비했고 그 종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세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또 이미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가정으로 잘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